지금의 수아가 있기까지 그 김혜호 선생님의 굉장한 그 애정과 사랑과 도움이 있었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정말 눈물 나네요.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. 잘 이렇게 수아가 있기까지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금 이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한 1년 하고 있다가 이제 잠깐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또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. 또 미국이랑 또 홍콩이란 나라는 또 분위기도 다를 거고 문화도 다를 거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겁내지 말고 지금처럼 잘 해왔으니까 적응하리라고 믿고, 수아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.